안녕하십니까. 정승윤 선수촌의 야구 이야기 유성우입니다. 자, 오늘은 그 1회 강석구 투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메이저리그 역사는 1876년 내셔널리그를 시작으로 1901년 아메리칸 리그가 창설되면서 그 역사적인 양대 리그가 시작됩니다. 100년이 훌쩍 넘는 엄청난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메이저리그에서 100마일을 던지는 투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100마일을 던지는 투수들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자, 메이저리그 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투수가 있죠. 예, 가장 빠른 볼을 던지는 투수. 뉴욕 양키즈의 아돌디스 채프먼입니다. 자, 아돌디스 채프먼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볼을 던지는 투수인데요. 2011년도 메이저리그에서 앤드루 맥커친을 상대로 던진 106마일, 시속으로 따지면 171km를 던지면서 메이저리그 그리고 KBO 리그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빠른 볼을 던지는 투수로 등재가 됩니다. 아돌디스 채프먼이 던진 171km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빠른 공인데요. 국내 투수들이 던진 평균 구속이 142km를 감안한다면 아돌디스 채프먼이 던진 106마일, 171km는 가히 인간계를 넘어섰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아돌디스 채프먼이 던진 171km는 공식적으로 인정은 되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야구계에서는 그 171km를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볼로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빠른 볼을 던지는 투수 그 2위는 누가 될까요? 바로 세인트루이스의 조던 힉스가 되겠습니다. 김광현 투수의 동료로 잘 알려져 있는 조던 힉스는 2017년도에 메이저리그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미식축구와 뛰어난 운동 능력으로 각광을 받았던 조던 힉스는 메이저리그 전체 106순위 3라운드로 진영이 되며 선수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마이너리그에서 이미 102마일을 던졌고 2017년도에 데뷔를 해서 역시 102마일, 그리고 2018년도에 바로 105마일의 싱컵 169km를 던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아돌디스 채프먼이 던진 171km 그리고 조던 힉스가 던진 169km가 전체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빠른 볼을 던지는 투수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자, 메이저리그에서는 강속구 투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메이저리그에서 최초로 100마일을 던진 투수는 누구일까요? 1974년도에 100마일을 던진 놀란 라이언이 되겠습니다. 자, 놀란 라이언은 45살까지도 150km를 던지는 노익장을 과시했는데 메이저리그 역사에서 최초로 100마일을 던진 투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이저리그에서 역시 100마일을 넘게 던진 투수 하면 떠오르는 투수가 랜디 존슨, 커트 실링, 로저 클레멘스, 케빈 브라운, 페드로 마르티네스 이런 투수들이 떠오르는데요. 물론 케빈 브라운과 페드로 마르티네스는 160km를 던지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박찬호 선수가 뛰던 그 시절에 빠른 볼을 던지는 투수로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요. 최근 들어가지고는 160km를 던지는 투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0년도 60경기밖에 치르지 않은 메이저리그에서 160km, 100마일을 던진 투수는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2020년도 메이저리그에서 100마일을 던진 투수는 무려, 놀라지 마십시오, 29명이나 있습니다. KBO 리그에서는 160km를 던진 투수가 지난 시즌 안우진 투수 한 명이 있었다는 걸 감안한다면 29명이나 100마일을 던졌다는 건 정말로 기가 찰 노릇이죠. 자, 그렇다면 29명 중 100마일을 총 10번 이상 던진 투수를 알아보겠습니다. 그 10번 이상 100마일을 던진 투수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지금서부터 그 선수들의 이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00마일을 던진 29명 중 100마일 이상을 10번 이상 던진 투수 랭킹 10위를 발표하겠습니다. 자, 10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샘 루쿤드, 9위 마이애미 마린스의 식스토 산체스, 8위 레이 다저스의 더슨 맨, 7위 미러키 블루스의 하비게라, 6위 보스턴 레드삭스의 도미고 타피아, 자, 5위 뉴욕 매치의 제이크 디그룸, 4위 캔자스 시티 로열스의 조시 스타우먼트, 3위 뉴욕 양키즈의 아돌디스 채프먼, 2위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게로 크로시아, 대망의 1위는 LA 다저스의
그라프 테노리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가장 빠른 볼을 던지는 투수가 뉴욕 양키즈의 아돌디스 채프먼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카드널스의 조던 힉스입니다. 하지만 이 두 투수를 이해하기 전에 1956년도에 스티브 달코스키라는 투수가 있었습니다. 이 투수는 누구냐면 바로 역사 속의 전설로 남아있는 투수인데요. 당시에 테디 윌리엄스 4를 쳤던 이 영웅은 스티브 달코스키가 185km를 던졌을 것이다. 그리고 칼리켄 주니어의 아버지 칼리켄 주니어 시니어도 180km를 넘게 던졌을 거라는 증언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스피드건이 없었기 때문에 그 선수의 구속을 잴 수 없었으나 그 선수들이 수많은 선수들이 최소 170km는 던지지 않았을까라는 증언들을 했습니다. 자, 방법은 없죠. 그 선수의 구속은 당시에는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잴 수 없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역사 속에 남아있는 185km의 투수 스티븐 달코스키도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가장 알려져 있는 3대 프로 야구 리그가 있습니다. 자, 메이저리그, MPB 리그, KBO 리그. 자, 이 세 개의 리그에서 투수들의 평균 구속은 어떻게 될까요? 메이저리그 투수들의 평균 구속은 150km입니다. 93마일이 넘는 구속이죠. 그리고 1번 프로야구 MPB는 평균 구속이 144km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궁금한 KBO 리그 투수들의 평균 구속은 88마일, 142km 정도 되겠습니다. 자, 이럴듯 메이저리그와 KBO 리그 투수들의 평균 구속 차이는 무려 8km나 차이가 납니다. 1번과도 평균 구속은 2km 이상 차이가 납니다. 자,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어떻게 해서 구속 증가가 일어났을까요? 2014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2020년 신장은 189에서 192cm로 증가를 했고요. 몸무게도 평균 89kg에서 98kg로 역시 늘어났습니다. 자, 그럼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2014년도의 평균 구속은 시속으로 따졌을 때 148km였지만 지난 시즌 기점으로 보면은 150km가 살짝 넘습니다. 국내 선수들에게는 꿈의 구속이 150km지만은 메이저리그 선수들에게는 이제 평균 구속이 150km가 되는 시대입니다. 자, 이렇게 부러울 정도로 메이저리그 투수들의 구속이 너무나 부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과연 KBO 리그 선수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엘리트 선수들도 빠른 볼을 던지고 싶을 텐데 어떻게 하면 빠른 볼을 던질 수 있을 것인지 어떤 훈련을 해야지만 꿈의 구속 150km를 던질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릉 선수촌의 야구 이야기 유선우였습니다. (10명을) 안 보고 얘기해야 돼. 보스턴 레드삭스의 도밍고 타피아. 그 다섯 번째는 뉴욕 매치의 더스틴 메이. 그 일곱 번째 맞나? 말하면서 헷갈리네. 나도 날. 미러키 블루스의 하비게라. 6위는 뉴욕 매치의 1위 LA 다저스의 브라더스 그라텐입니다. 이야! 아, 브라더스가 아니야. 아니야? 브루스터야, 브루스터. 아이씨, 다시 했냐? 코치님, 사회인은 왜 뺐어요? 사회인이요? 네. 사회인은 꿈의 구속이 120km죠. 사회인 무시하는 거예요? 아예 아닙니다. 아, 무시하는 거네. 아닙니다. 저도 뭐 사회인 야구에서 삼진 많이 먹습니다. 아니, 141 던지는 사회인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아. 그 사회인 다음에 꼭 넣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 때 사회인 야구도 넣어놓겠습니다. 스티븐 달코스키도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잘해! 이 스티븐 달코스키 다시 할게. 아니, 달코스키는 몇 번씩 하는 거야, 이씨. 다시 할게. 왜? 그리고 알랑탈정. 그건 아니야. 어? 아니, 여기서는 하지 말죠. 후발 때나 하고 이거는 이제 딱 그만 전문가처럼. 네. 근데 한옥 갑자기 딸랑딸랑 하잖아.
이건 좀 아니잖아요.